안녕하세요. 이안 크리에이티브 전혜란입니다. 저희는 교육과 관광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팀으로 AR과 VR, 최근에는 메타버스로 확장하고 있습니다. 처음에 이제 창업한 아이템이 관광 AR 콘텐츠였습니다. 이제 관광 AR 콘텐츠를 시작으로 하다 보니 그 관광지 주변에 있는 상점들이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, 그 상점들이 협력을 하면 그 시민들 아니면 관광객들이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사업이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많이 좀 찾아다녔습니다. 근데 저희가 기회가 좋게 고양시 문화유산 관광과랑 같이 협력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. 축제라고 하면은 1년에 3일, 4일 정도밖에 안 하는데, 시 입장에서는 이제 축제가 너무 짧은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시고, 이제 AR, VR처럼 뭔가 실감형이나 체험이 있으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고, 그래서 그 안에서 AR로 일대를 돌아다닐 수 있게 하고, 그냥 단순히 관광에 대한 정보만 알려주기보다는 고양고양이 캐릭터를 활용해서 이게 뭐 어깨동무를 하거나 인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. GPS다 보니까 오차범위 이런 문제도 있었거든요. 그래서 테스트 해보았을 때는 오차가 나오는 부분도 있었어가지고 저희가 그런 스팟까지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. 실사 이런 부분들도 많이 진행을 하였고, 같이 테스트를 하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. 콘텐츠를 뭐 2년 동안 6개 정도 이제 진행을 했는데, 다 유니티 프로그램을 활용해가지고 콘텐츠를 제작을 하였습니다. 유니티가 이제 AR 콘텐츠에 적합하기도 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기획자랑 디자이너랑 개발자랑 다 협의를 하여가지고 유니티 프로그램을 쓰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. 쟁쟁한 팀들이 많아서 수상을 할 거라고는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. 근데 이제 팀에서는 그래도 이제 후보에 올랐기 때문에 진짜 가족들한테도 막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랬을 정도로 이제 되게 기대를 많이 한 부분도 있었는데, 선정이 되어서 이제 저희 팀 모두 다 너무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을 했고요. 또 너무 권위 있는 어워드에 수상을 하게 되어서 트로피도 이제 회사 가장 높은 데 위치에 놓을 만큼 되게 굉장히 감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그거 진행하고 난 다음에 저희 부산 그 유니티 어워드 코리아 전시도 같이 진행을 했었거든요. 그때도 이제 그 시민분들이나 관람객들 반응이 너무 좋으셔가지고,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. 올해 들어서 AR이나 VR이나 이제 모두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이제 펼쳐지는 콘텐츠를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. 앞으로의 목표도 이제 메타버스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콘텐츠 회사로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. 고양고양이 앱을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저희가 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개발 기간도 길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매우 많습니다. 그래서 고양시를 방문하실 때마다 조금 더 다른 스토리로, 좀 더 다른 컨셉으로 해가지고 진행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으시니 많이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